또 시작하자마자 바꾸러 나가. 잠깐만. 키치들 잠깐만. 안녕. 나 이거 왜안 뜨지? 잠깐만. 잠깐만. 됐다! 됐다! 나 요즘 맨날 생머리만 해가지고. 그거, 뭐야, 머리 따갖고 왔어. 이거 조명을 켜볼까? 오오오, 밝아. 어때? 뭐가 나? 키치즈? 조명 킨 게 나? 안 킨 게 나? 킨 게 좋아? 알겠어. 키고 할게. 키고 할게. 키고 할게. 키치즈, 뭐 하고 있었어? 오늘 뭔가 어둡다고? 왜냐면 여기가 어두워서. 어떻게 밝아지지? 여기 가까이 갈까? 가까이 가면 좀 밝아지나? 이렇게 하면 어둡지? 이것도 밝네? 뭐지? 어렵다, 어려워. 화면 색감 맞추기 어렵다, 어려워. 배고파하고 있었다고? 얼른 저녁 먹어야지. 난 여기 밥 먹었어. 이거 소리 들려요? 여기 내 밥이 있었는데 밥 먹고 배불러하는 중. 음료수 다 못 먹었어. 내 사랑 딸봐. 여러분, 기초학 보신 분? 이거, 이게 제 딸반데. 제가 사랑하는 딸반데. 못 먹었어. 나 원래 받자마자 다 마시는 거 알죠? 못 마셨어. 아니, 이거 보셨어요? 띠디띠, 내년 반시. 참담 스파이시. 아니 이게 캐치들이 진짜 해외 캐치분들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이거 해달라고. 로켓펀치 노래랑 그 제목도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이거 안은 안 되겠다 얼른 해서 찍어야지 하고 저번에 킴포즈 그 방송한 날에 지련 제가 그날 캐치들이 나 방송에서 말 못하겠는데 나 모자 잃어버렸다 그날. 그 뭐야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내가 모자를 주고 내린 거야 하도 정신없어가지고 그래서 모자 이러고서 그날 원래 깜짝 캔 모자를 쓰고 하려고 그렇게 입고 왔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지리 언니 거 모자 지리 언니가 모자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언니 마침 모자가 있네? 하고 빌려서 지리 언니 거 모자 쓰고 있어요. 요즘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세가지고 코감기 걸린 것 같아. 얼른 병원 가서 약 받아와야지. 오늘 왜 병원 갈 생각을 못했지? 라이브만 생각하고 있다가 병원 갈 생각을 못했네? 내일 당장 가! 내일 당장 다녀올게요, 병원. 내일 병원 간다. 내일 병원에서 금발 보면 연이다. 그럼 인사해줘요. 연이야, 감기 꼭 나. 그럼, 아, 고마워요. 캐치도 그랬나. 왜냐면 병원에서 보면 캐치도 감기 걸린 거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아! 잘안 나와. 나오는데. 무대 봤어요? 키치들? 맞아, 나 이거 얘기하려고 왔는데 나 갑자기 딴 얘기 일상 토크 하다가 무대 얘기를 안 했네. 키치들 무대 봤어요? 치캠도 뜨고 전체 치캠도 뜨고 풀캠도 뜨고 엄청 왕창 떴던데? 한 치캠 한 5번 봤어. 아니 10번 봤어. 아니 1000번 봤어. 1000번. 진짜. 1000번 봐서 1000번. 진짜 그 댓글도 엄청 예쁜 댓글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엄청 많이 오고 진짜 연희 너무 대박 잘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면 진짜 촬영하면서 내가 진짜 메시지 답장할 때 진짜 항상 했던 말인데 촬영하면서 아 이게 다가 아니니까 결과가 안 좋아도 이게 다가 아니다. 분명 또 방송에 나오면 진짜 다양한 많은 분들이 보실 거고 또그 무대를 또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는 거니까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거에 한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래서 방송 나오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진짜로. 다음 주 무대도 얼른 보고 싶지? 스포하고 싶지만 조용히 있을게요. 조용히 있을게요. 그리고 말 못하구나. 이것도 안 되겠다. 방송 보고 다음 방송 또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 캐치들 어떻게 언제 기다려? 진짜로 아무것도 말 못해. 아무것도 지난 거 물어보세요. 지난 거 이미 나왔던 거. 안 돼, 안 돼. 다음 주에 모의고사 치고 본대. 귀여워, 모의고사래. 나 모의고사 때 진짜 열심히 했다. 모의고사 듣기 평가. 원래 그 공부 잘 준비 못한 애들 듣기 평가 제일 열심히 보는 거 알지? 공부 잘 못했을 때.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의고사 할 때만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듣기 몇 헨리가 어쩌고저쩌고 바나나를 좋아했지만 사과가 쌌다. 근데 사과가 쌌는데 그 옆에 수박이 맛있어 보여서 결국은 자두를 산 스토리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자두 다음 거. 뭔지 알죠? 키치들 내용 뭔지 알죠? 항상 듣기 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 주도 연희가 찢었다는 소리 때, 아 찢었죠? 근데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려. 아무튼 기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들 너무 기쁩니다. 헤어밴드 연희가 너무 좋대. 나왔다. 나왔다. 헤어밴드 맞아. 헤어밴드 나왔지. 헤어밴드. 헤어밴드라고 하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 머리띠 말하는 거 맞죠? 그 예고편에 나온 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 머리띠?
사진을 진짜 근데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열심히 찍었어요. 뗐나도 진짜 사진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찍었는데 못 찍었달까? 뭔가 많이 찍었는데 많이 못 찍었달까? 그런 느낌. 연이 하늘그늘 안 탔더만. 맞아요. 저는 하늘그늘 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셀카가 박하냐고? 아니, 찍었는데 다 탈락이야. 100장 찍었는데 다 탈락했어, 뗐나. 뗐나는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고, 그 다음 모델을 진짜 못 찍었는데, 셀카를. 뗐나는 약간 질보다 양 느낌으로 찍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찍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올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많이 못 올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탈락은 어때? 아니, 그 셀카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난찍사로 찍었는데, 하여튼. 수진이 손키스 순간 너무, 수진이 너무 예쁜 왕왕 말티즈여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아, 좋아! 이러면서. 보고 나서 자리에 앉고서 우리 수진이가 짱이라고. 수진이 완전 올라온던데. 그래서 수진이가 앉자마자 이렇게 앉으러 가는 길부터 이렇게 엄청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왕왕 말티즈라고. 말티즈 말티즈. 말티즈 손가락 하트 나 이거 봤는데 그 공일즈 라이브에서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알아요 기다리세요 응? 내가 봤는데? 이거다! 뿅. 고양이, 네코 하트. 이거 맞죠? 네코 하트, 이! 나 잘하지? 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새끼손가락 이거 어떻게 접어? 새끼손가락이 제어가 안돼 이거 맞아? 이게 맞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다! 아니다 몰라 아니야, 맞지, 맞네, 모양 맞네, 방송 나온 거 보니까. 킹덤 포즈를 하면서 근데 진짜 다양하게 많이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만나서. 아직 셀카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좀 밀린 셀카가 많아요. 그래서, 밀린 셀카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얼른 해야 돼. 아니, 내가 이렇게 팔이 길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브이라이브만 하면 화면이 작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팔이 길어 보이지? 야!
재밌게 보고 있죠, 키치들? 상처받지 말고 재밌게 보아. 재밌게. 라고 내가 마법을 그려줄게. 삐롱. 왜? 나 방금 위버스라고 말안 했어? 아니, 아, 나 근데 어제 그 공유주도 땐 드라고 했던데? 땐, 이제 땐 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땐 라? 댄스 라이브? 맞죠? 아, 댄스 라이브로 해서 땜브야? 몰랐네? 그렇게 할 수도 있네? 더 보고 싶은데 공부하러 가야 될것 같아, 언니 사랑해래. 공부하고 와. 나중에 보면 되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 어디 나 까먹었어. 나마스테. 이게 어디 나라였지? 나마스테. 맞네, 인도구나. 맞아, 맞아. 공부는 역시 연희 공부가 재밌지래. 말좀안 해. 오늘 로코나 강의 하려고 했는데 칠판이 없어. 다음 라이브 때 제가 칠판 있는 데로 가서 라이브를 킬게요. 오늘 칠판 없는 데 시켜가지고 내가 없어. 다음 때 로켓펀치 기초편 2 가줄게요. 2. 화이트보드 있을 때 다시 연희의 좌우반전 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포졸로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연희 왼손잡이냐고. 그래서 아니 아니야, 왼손으로 글씨 쓸수 있긴 한데 오른손처럼 예쁘게 못써 이러니까 그 뭐야 뭐 근데 왜 그때 라이브에서 왼손으로 썼어? 이래가지고 설명하느라 힘들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라이브가 반대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글씨가 반대로 써줘서 내가 오른손으로 거꾸로 쓴 거야. 이렇게 겨우 이렇게 문장을 생각해서 말해줬습니다. 마침 옷이 하얗대. 안 돼! 안 돼, 이거. 여기 쓰라고?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절대 안 돼. 왜 하필 내 옷이 하얀 거야? 맞아요, 오늘도 딸바. 아까 이만큼 남아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마셨어. 아니 그 틱톡 찍을 거 없나 챌린지 이런 거 찾아보면서 아니 그 빤시 이 챌린지 영상 막 보면서 이제 새로운 챌린지들 요즘 유행하는 거 없나 뭔가 찍을 만한 거 있어 같이 찍으려고 막 보는데 요즘 그게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나라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약간 미니언즈가 부른 느낌? 미니언즈가 그 미니언즈가 약간 부른 느낌인데 무슨 작은 밭에 꽃을 심어서 씨앗을 심으면 작은 꽃이 큰 밭에 꽃을 심으면 뭐큰 꽃이 뿅 이렇게 한거 있는데 그게 진짜 내가 검색한 것도 아닌데 두개 중에 한 번은 나와. 그래서 너무 궁금해 무슨 노래인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다니까요. 키치들 찾아보세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 애니메이션 OST인가 최애 아이처럼 그 너무 궁금해. 뭔지 모르겠어. 작은 밭에 꽃이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뭐라고? 지금 야구 칸센 시대로 요 유니와 마 스타지아모 야구 보고 있는데 내가 스타디움이라고? 나 잘 못 알아들었어. 야구 검색해야지. 이마 야 큐 칸센시대루. 아, 야구 관람하고 있다고 지금. 나도 야구 보러 가고 싶다. 야구랑 축구도 뭔가 먹으면서 보나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다 같이 와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나 보러 가고 싶어. 야구 아니면 축구 가서 막 와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시구 보러 가면은 시구 하러 가면은 그 관람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어느 팀인지 모르고 그냥 좌석 사서 앉는 그 팀 분들이랑 같이 와 이렇게 응원법 배우면서 이렇게 옆에 힐끔힐끔 따라하면서 와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응원물 받아서 착착착착착 이거 하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여름이라 덥겠다. 맞네. 가을에 갈래요. 가을에 가고 싶다. 그치? 연희 당구 탁구 볼링 테니스 야구 골프 중에 해본 거 있어요? 저 볼링 해봤어요. 그 컨텐츠 찍는 것 때문에 볼링 배워서 해봤어요.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는지. 쫄면? 나 쫄면 안 먹어봤다. 아, 안 먹어봤다가 아니야. 안 먹어볼 수 없지. 먹는다고 하고 안 먹었다. 쫄면. 먹어봤는데 정정할게요. 먹어봤는데 아직 먹는다고 안 먹었다. 여름인데 로켓펀치 실내 아이스링크 한번 안 가나요? 가보고 싶은데? 근데 날이 짧아서 링크장 가면은 어려워요. 날이 짧은 걸로 타기 어려워. 그리고 그 빌려서 타는 그거는 아시죠 여러분? 그 이거 날 관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닦고 이렇게 갈고 하는 게 아니어서 매일매일 갈진 않는데 나를 어려울 것 같아. 나 그거 빌려서 타면 막 넘어지고 이럴 것 같아. 진짜 개인 스케이트화 없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라 그때는 있었는데 개인 이렇게 사물함 열어서 이렇게 촥촥촥촥 날 이거 날 보호대 빼고 타고 끝나고 그 날 닦는 걸레가 있거든요. 그걸 닦고 하고 너무 무뎌진 것 같으면 한번 막혀서 갈고 발 크기 이제 발 크면 더 또 새로운 거 막 가져와야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짧은 거 신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짧은 신으면,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넘어질 것 같은데? 나는? 연이야, 내 마음 뭔지 알지? 우린 행복할 거야. 맞아. 우린 행복할 거야. 맞아요. 염주 체육관. 자꾸 그 스케이트 얘기할 때마다 그곳을 어떻게 아는 거지? 동양이신가 봐요. 염주 체육관 진짜 오랜만이다. 거기서 맨날 끝나고 핫바 먹고 그다음 쉬는 시간에 핫바 먹고 막 끝나고 나면 겨울에는 끝나고 나면 코코아가 필수였고 여름에는 끝나고 나면 핫바가 필수였어요. 컵라면도 진짜 맛있는데 컵라면은 운동하기 전으로 먹기 좀 무거워가지고 못 먹고. 진짜 연이 무득 때문에 여름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에어컨이야 에어컨. 더울 때 봐야겠다 맨날. 그쵸? 연이 머리 직접 땋은 거야? 맞아. 연이 머리 내가 직접 땋어. 잘 땋나요?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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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잉. 연이 그래서 신발 몇 신냐고요? 저는 35? 발 사이즈는 30인데 딱 맞게 신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35 신어요. 맞아요. 일부러 딱 봤어. 그래서 좀더 뗐나 나왔으니까 뗐나 무드로. 그리고 키치들 그나 비하인드 하나 있어. 그 머리꽃 있잖아요. 흰색. 그거 그 의상 피팅을 진짜 늦게 해가지고 의상 준비가 힘들잖아요. 26명이니까. 그래서 그 헤어 액세서리를 내가 꽃을 하고 싶은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스타일리스트 이제 따로 하시는 스타일리스트 쌤이나 헤어스님들한테 혹시 그런 액세서리가 있을까요? 했는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그 전날 밤에 메이저님이랑 같이 다이소 가서 그거 꽃 사왔어요. 좋아. 딱 지금 급하게 갈수 있는 근처에 꽃을 조화를 살수 있는 데가 어디 있지? 띠리리리리리리 해가지고 가서 사왔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사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작가님이랑 멤버들, 다른 멤버들이랑 다 윤희 이거 꽃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거 여기 찰떡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선생님 이거 제가 어제 사온 거예요. 제가 사온 거예요. 엄청 잘하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꽃그 무대랑 잘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꽃을 꺾으려고 그랬는데 그 꽃을 내가 다 헤어쌤 이제 내가 안 쓰니까 나중에 헤어쌤 또쓸때 있거나 이제 저또 만약에 꽃 꽂을 일 생기면은 이거 써달라고 다 드리고 와가지고 내가 못 샀어. 그래서 못 갖고 왔어. 짱 귀여웠지. 진짜? 기부하고 어때? 아니 뭔가 나중에 또쓸 수도 있으니까.
왜 쟤가 발표를 안 해주시는 거야 할때넌 귀엽대. 진짜 그때 저는 점수가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면 다 봤으니까. 그리고 모니터에서 대기실에서 그 점수가 무대에서는 현장에서는 멤버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 대기실에서도 또 보여요. 그 각도를 카메라에서 잡아줘가지고 그 보는데. 다 이제 보여주길래 이제 우리 쪽도 보여줄 줄 알고 우리 팀도 당연히 엄청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수를 공개합니다 할줄 알았는데 점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 같이 불렀거든요. 태연 선배님 같이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딩.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야? 난 진짜 당연히 보여줄 줄 알았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러면서. 아, 이래야 또 근데 현장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우리도 재밌지? 이래가지고. 가서 또 보고. 그 표정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표정 관리 할 이유가 없었어. 안 보여 안 보여주셔서 앞에 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할수 없었고 무대 즐기기 좋은 것 같아. 무대 진짜 재밌게 했어요. 진짜 즐겁게, 내가 즐겁고 신나게 해야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뭔가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무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즐기면 보시는 분들도 즐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상 즐기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여기 반쪽이 붙은 것도 엄청 말해주더라고. 그 지킴이 따가지고 나 진짜 당황해서 속으로 이거 한번 뗐는데 그안 떼지는 거야. 나는 이제 딱 멋있게 어느 파트였지? 그래서 이거를 난 멋있게 촥! 한번 때가 바로 바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내가 떼려고 했는데 안, 여기 너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볼에 붙으면 나안 떼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다 보고 있고 카메라도 찍히고 있으니까 손 올리는 게더 여기 붙어있는 것보다 별로인 것 같아서 여기 붙으면은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노래 불러야 되는데 여기에 붙은 거야 입술에.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러면서 속으로,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 웃겼어, 그때. 반짝이 먹지 마세요. 방송국에 양보하래. 그래서 양보했어요, 안 먹고. 얍! 이렇게. 재밌었어. 연예인 믿고 보잖아. 다음 무대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무대 또 언제 기다려? 월요일이야. 한 지금 한 금요일이면 좋았을 텐데. 월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아직도. 오늘 금요일이면 그래도 조금 빨리 갔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직해. 기다릴 땐 정직하고, 안 기다릴 땐 엄청 빨리 지나가고. 무대 준비할 때 다른 무대 멤버들이랑 각자 무대 이야기 많이 했어? 많이 안 했어요. 그 공유를 하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저희끼리 이야기는 하는데, 뭔가 전체적인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걸막다 공개하면은 현장에서 또 일부러 저희 안 보여주는데 방송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찐 리액션을 위해서 공유 많이 안 했어요. 각자 연습하고 수윤이 건 진짜 아예 거의 몰랐고 그냥 그 수윤이가 자기 여기 뭐막 근육통 왔다고 막 바닥 동작이 앉는 동작이 있었나? 막 그랬는데 그게 왔다 이거를 들었고 주리 언니 걸좀 많이 들었다. 근데 그렇게 막 무대를 막 상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었어요. 연습을 아예 각각 따로 하니까 팀별로 짜여진 팀별로 그래서 막 그랬던 것 같아. 다 근육통 왔었어. 그땐 진짜 다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그 저는 유일하게 근육통은 안 걸렸어요. 그냥 저희 쪽은 뭔가 이렇게 빡빡 주는 것보다는 댄스 더 나이트 외에는 좀 이렇게 유산소가 이렇게 뛰거나 이런 유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서 힘들었어. 그런가 근육을 막 써야 돼.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막 착착착 하는 게 없고 진짜 계속 방방방방 뛰고 이동하는 것도 뛰고 계속 도착해서도 뛰고 막 이러느라 계속 뛰었잖아요. 댄보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뛰고 그 뛰는 게 유산소여가지고 그게 힘들었어 그게. 맞짱.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 하루 종일. 언니가 생각할 때 춤도 운동이 될수 있다는 운동보다는 근력보다는 약간 유산소 쪽? 유산소 쪽? 어머 나 너무 이거 화면 신경 안 쓰고 입술을 어디까지 누르는 거야 언니야? 제 습관이에요 이렇게 빨대로 입술을 누르는 거 요즘 생겼어 이렇게 입술을 여기 걸고 있는 게내 습관이 돼버렸어 연희 필라테스 해본 적 있어요?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좀 많이 했어요. 연희야, 로켓펀치 컴백할 때도 의견 많이 내자. 아이디어 좋은 거 처음 알았어. 저희 회사분들도 또 아이디어 전공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디어 담당? 아이디어 또잘 하시는 분들 또 계셔서 네일 디자인은 저희가 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하기 때문에 네일 디자인 각자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다 각자 자기 취향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수인네 이거는 주련이네, 이거는 소인네 이렇게. 그냥 빨대 조심해놨지. 이거 안 날카로워. 이거 완전 좋은 거예요. 기체들 괜찮아요. 그치만 조심할게. 빨대 큰 거예요, 이거. 금요일에 킹덤 퍼즐 비하인드 영상 올라와요? 진짜? 금요일에 매주 금요일에 항상 올라왔나? 그 비하인드가?
나 진짜 그 원래 이거 빨대로 음료수 먹으면서 이렇게 씹어서 막 먹었는데 이렇게 요즘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쳤나? 모르겠네. 여기 자국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윤희야, 차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 줄 알아? 에어컨이랑 잘 가까운데. 앞자리? 무대도 씹어먹고 빨대도 씹어먹는데. 그럴 수 있지. 난다 씹어먹어라. 와그작 와그작. 댄스 나이러에 다 같이 단체 사진 매번 찍었다는 게 너무 귀엽고 사진도 볼수 있어서 좋았어. 맞아요. 제가 카리스마틱 때도 그렇고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연습 끝나고 카리스마틱 때도 계속 멤버들한테 첫날부터 계속 셀카 찍어요. 우리 연습 끝나고 막다 피곤했는데 우리 막 거울 셀카 찍고 가요. 맨날 멤버들 불러서 좋아요 이렇게 찍고 왔거든요. 그 댄나올 때도 우리 셀카 찍고 가요. 우리 셀카 찍고 앵무새 거의 앵무새 연습 끝나면 그냥 셀카 찍자가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셀카 찍고 가요 계속. 셀카 집착, 엄청 집착했어. 왜 그랬지? 그냥 뭔가 그게 좋았어. 그렇게 남겨두는, 기록을 남겨두는 게, 뭔가 카리스마틱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남겨둔 게 계속 남겨두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찍었답니다. 감사해요. 맞아요. 카리스마틱 때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어. 열심히 해서. 맞아. 다 추억이니까 또 사진밖에 안 남아요, 사실. 사진 열심히 찍어야지. 서현이랑 연속으로 두번 같은 팀 했잖아요. 맞아. 서현이는 진짜. 서현이랑 연습도 많이. 같이 하고 서현이 진짜 귀여워요. 서현이는 진짜 귀여워. 제가 폭차코라고 저장해놨어요. 원래 그 별명이 폭차코라던데요. 그래가지고 그 뽀짝뽀짝해서 뽀짝코라고 제가 저장해놨어요. 강아지 모집 뽀짝코팡. 그래서 뗐나 무대 나와서 제가 그 서현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이 맞아. 소리 질러자 멀리.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그거 무대 영상 뜨자마자 그 영상 녹화해가지고 서현이한테 그랬어. 이 악이 어떡할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읽어줘야겠다. 너무 귀여운 거야. 그 이렇게 막자 멀리 막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여기 뽀짝고 사랑해 이렇게 나 여기 뽀짝고 사랑해 울먹울먹 영상 두 개나 보냈어. 영상을 내가 어떻게 보냈냐면 영상 그 유튜브에서 영상 녹화해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보여?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만 다섯 번 다시 보고 넘어갔다고 진짜 왜 이렇게 귀엽냐고. 진짜.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웠어. 서울이 찔러 저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로. 진짜 귀여웠어. 짱짱 귀여웠어. 그리고 지우도 진짜 귀여워요. 지우.
진짜 지유도 진짜 귀여워요. 서현이도 진짜 귀여운데 약간 둘이 다른 귀여움이랄까? 기다려봐. 둘이 진짜 다른 귀여움인데 얘는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우는 이지우 얘는 맨날 저한테 그렇게 그 셀카를 갑자기 보내. 이렇게 카톡이 왔어. 딱 들어보면 갑자기 셀카가 이렇게 와있어. 이 만두 뭐야? 이 말랑이 뭐야? 제가 막 지우 덕질해요 맨날. 그러면 이 말랑이 뭐야? 이 만두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또막 갑자기 또막 오늘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뭐, 오늘 뭐해? 이러면 스케줄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막 이런 거와 있어. 막 이런 거와 있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너 언니한테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청 갑자기. 나 원래 그렇게 잘 말하는데 덕질을 그렇게 사진 보낼 때마다 그럼 저도 같이 보내고. 귀여워요. 기브 빅 러브. 소희랑 다현이 서운하겠다고? 아니야. 소희랑 다현이 또 소희랑 다현이지 뭐.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얼마나 사랑을 듬뿍 주는데. 다 키치들 그렇게 다 다르게 있다구용. 다 귀여워. 근데 진짜로 진짜 귀여워. 지아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지유랑 같이 찍은 셀카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유한테 우리 제가 올리려고 봤는데 없는 거야. 서현이랑 이제 같은 팀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계속 만나서 막 셀카를 엄청 찍었는데 지유랑 찍은 게 없는 거야. 난 진짜 찍은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지유야 우리 왜 셀카가 없지? 이러면서 다음에 꼭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꼭 찍을 거예요. 없어서 당황했어. 당연히 있지 이러면서 내가 분명 지유랑 셀카를 찍었던 것 같은데 왜 없지? 끝까지 내렸는데 없어. 당황. 왜 없지? 연희 사실 덕질하러 퍼즐 나간 거지래. 아니야. 나 무대 하려고 나 서바이벌 나 경쟁하러 나갔지만 너무 귀여운 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귀여운 거 어떡해. 귀여운 거 보면 귀엽다고 말해줘야지. 예쁜 꽃 보면 예쁘다고 말하고. 어쩔 수 없지. 귀여운 거 귀엽다고 말하는데 왜? 신곡 무대한 거 스포하고 싶대. 스포하면 저는 상관없어요. 캐치가 안 돼. 캐치가 위험해. 스포하면 안 돼. 우린 안 위험하대. 그럼 제가 위험해요. 그럼 제가 위험해요. 우리 일주일만 더 참자. 언니 전화 받을 때 손모양 어떻게 해? 이렇게 전화 받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핸드폰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하기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아,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될수 있네. 여보세요? 네. 요즘 사람들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받아지는 걸? 배경화면 토끼! 토끼 배경화면. 다음 화의 리액션이 기대된다고요? 저 근데 리액션 진짜 안 했을걸요? 아, 고맙지만 나도 몰라. 사실 나도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했나? 너 많이 안 했을걸? 근데 막상 보면 기억나. 아, 저거 했었다. 이렇게. 맞아, 저거 했었다. 웃고 나서 기억해. 연희 리액션만 만들어 모아서 보내준대. 진짜 연희 해봤는데 핸드폰이 떨어졌대. 설마 이거 방금 내가 한거 이걸 받으려고 한 거야? 아니 장난으로 나는 이렇게 했잖아. 설마 이렇게 받은 거 아니지? 진짜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한거 아니지? 나는 이렇게 받았었겠지. 각도를 잘 봐봐. 조심해야 돼. 다음화가 진짜 짱이래. 그러니까 방청 갔다 온 키즈들만 이제 소갈이 하는 거야. 일주일 더 기다려야 돼. 2주일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나도 같이 기다려야 돼. 궁금해. 진짜 다음 무대가 찐이래. 해보고 싶은 머리 있어요? 해보고 싶은 머리 근데 웬만하면 다 해봤던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머리 다 해본 것 같아. 웬만한 거. 댄스 배틀 너무 보고 싶다고요? 그건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 말을 아낄게요. 이럴 때또 한마디 건드렸다가 막 잘못하면 스포한다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무슨 장르로 쳤을까래? 장르랄 게 없어요. 장르랄 게 없어요. 연인 누나, 나 오늘 콩국수 먹었는데 소금 넣어서 먹었다고? 아, 괜찮아. 나 괜찮아. 이제 너무 하도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괜찮아. 그냥 설탕의 그 맛있음을 이번 생에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다음 생에는 설탕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삶으로 태어나세요. 아쉽다, 아쉽다.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소금만 먹을 수 있는 인생. 다음엔 설탕을 먹으세요. 근데 나도 소금 넣어서 안 먹어. 근데 소금 넣어서 먹을 순 있어. 못 먹진 않아. 연희야, 나 순대 초장 찍어 먹었다고? 순대 초장 진짜 맛있죠. 오빠에게 뭘 보낼 수 있냐니? 내 입술을 정수리에 붙이기. 짠. 순대는 쌈장이라고? 나 근데 순대 쌈장 먹어보고 싶어.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순대 쌈장 맛있을 것 같아. How are you and how your day? I'm 나 이럴 때 어떻게 맞추고 있어? Good. And I will practice today. 이따가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슬슬 먹는 이야기로 간대. 안 돼. 오늘만큼은 먹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 오늘만큼은 먹는 이야기 안할 거야. 많이 안할 거야. 연희야,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고 시원한 방에서 푹 쉬어. 그럴게. 요즘 진짜 밖으로 안 나가요. 실내에만 있고요. 숙소에만 있고 그래. 너무 더워가지고. 언니, 저 땐나 무대 보고 입덕했어요. 그렇다고 해줄게. 이제 그렇다 해줄게. 연희야, 딸기맛 순대 초코맛 튀김? 안 고르면 안 돼? 맛이 없어 보여. 초코맛 튀김. 딸기맛 순대는 진짜. 알수 없어. 왜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특별합니다. 귀여워. 이런 번역체 너무 귀여워. 고마워요. 땡큐. 연이 쇼트트랙 때 사진 풀어준 적 있냐고요? 없어요. 풀어줄 수 없어요. 사진을 진짜 거의 안 찍고, 그 다음에 찍었던 게 한두 장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진짜 이제 막 헬멧 쓰고 막 처음에 막한거 하나랑, 처음에 막 진짜 초 이렇게 걸음마 배울 때 찍었던 거 하나랑, 끝날 때쯤에 하나 찍었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킹덤 퍼즐에서 친해지고 싶은 분은 다 아직 못 만난 멤버들 많아가지고 다 만나보고 싶어. 방송 끝나기 전에. 얘는 요즘 하늘 보고 다녀? 하늘 보고 다니는데 하늘 볼 그게 없어. 밖에 많이 안 나가서. 케이는 이런 케이 언니는 원래 친하니까 이제 새롭게 만난 멤버들 말하는 거지. 오, 연이 족발에 우유 어때? 아직 도전은 안 해봤어요.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 사기 가입 홍보하는 거 어떠냐고? 사기 지금 며칠까지지 우리? 그쵸? 며칠까지인지 안 나왔네? 이제 팬심 이제 시작하니까 팬심 라이브도 하고 해야지. 모집은 이번 달까지예요? 30일까지? 맞네? 네 하트가 진짜 잘 보이긴 해. 하여튼. 오케이. Can you speak English one more time? 영어로 된 노래가 뭐였지? I'm only one.
가사를 안 외워가지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하트하면서 열랑이라고 해주세요. 열랑이. 볼살 모으기. 연랑단 몇 기냐고. 아직 1.5기. 2기 아직 모집했어. 아, 2기까지 모집했나? 몇 개까지 모집했죠? 연랑단 분들, 우리 몇 개까지 모집했죠? 2기까지인가요? 1.5기까지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가 안 나네. 2기까지? 오케이. 2기. 팬들한테 터키어로 한마디씩 해요. 내가 또 찾아볼게. 기다려봐. 터키어로 사랑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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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왜 파파고에 없대? 연랑단 키트 있냐, 있나요? 오, 오. 그 위버스 팬십으로 올리는 게 키트예요. 아니, 여기 그 한글로 토키어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 댓글 그대로 읽은 거라고. 나는 그 내가 영어로 적혀 있는 걸 그렇게 읽은 게 아니라고.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다고. 나는 그대로 읽은 거라고.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기다려봐, 찾아볼게. 어디 보자. 메르하바. 근데 메르하바라고 하는 게 뭐냐? 메르하바. 그 모든 외국어는 여러분 억양 없이 읽는 게 최고래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메라바 메라바 이게 안녕하세요래요. 메라바 세니세비오롱 세니세비오롱. 연희언니 머리 자를 거예요? 난 언젠가 짧은 머리 연애 보고 싶어. 허,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 근데 지금은 안 자를 거예요. 나중에 가까워도 1년 반 뒤에, 2년 뒤에 단발해야지. 안 된다래. 왜? 나 단발 해보고 싶어.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어. 그 단발하고 오면 좋아해 줄 거잖아. 그쵸? 단발하고 오면 좋아해 줄 거잖아. 이렇게. 이게 단발이요. 킨츠치. 이게 내 단발. 이렇게 가리면. 앞머리? 나도 앞머리도 해보고 싶어 사실. 근데 앞머리는 자르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얘는 자르고 별로면은 붙임머리를 하거나 뭔가 있는데 얘는 돌이킬 수 없잖아. 그래서 가발 같은 거 만약에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살짝 대보고 잘라보고 싶어. 윤경이 단발하고 후회했잖아. 근데 그건 뭔가 안 어울려서 후회가 아니라 단발하면 스타일링 할수 있는 게 너무 단조로워져서
뭔가 매일 거의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머리를 길고 싶다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시윤이처럼 단발 가발 써보자. 단발 가발을 써본 적이 있어요? 나도 써봐야겠다. 난 언니의 장발이 좋다. 알겠어. 알겠어. 안 자를게. 지금 당장 안 자를게. 걱정하지 마. 맞아,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단발 딱 하고는 1, 2주만 마음에 들고, 그 다음부터 보통이라고. 단발 자를 때,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잘라야지. 아, 단발하고 2주 뒤에 붙임머리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기르는 데몇 년? 그러니까. 단발하려는 자, 거지 손님 길을 견디래. 아, 진짜 머리를 기르기 진짜 힘들더라고. 보니까 옆에서 보는데 진짜 1년 넘게 기른 거라 자르기 쉽지 않아, 단발은. 맞아요. 무대 하나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주리 언니도 무대 첫 번째 무대 때문에 그 주황머리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다시 금발로 바비 컨셉으로 하고 싶어서 바꾸고, 수인이 또 단발로 자르고 그랬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먹어야겠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캐치들이랑 처음부터 너무 신나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오늘 라이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 근데 하여튼 그 퀸덤 퍼즐 무대 많이 봐달라고. 그치? 오늘 느낌 뭔가 금요일 같죠? 근데 왜 이렇게 목요일밖에 안 됐지? 심지어 목요일 밤도 아니야, 저녁이야. 연희 세미파이널 곡 들어봐서 봤어요. 그 영상 뜬거 봤어. 영상 뜬거 봤어. 궁금해. 결과 어떨지 너무 궁금해. 호호호. 바나나 먹으면 연희한테 바나나? 근데 이렇게 두 개로 패치들 나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은 두개 중에 하나일 것 같더라고? 궁금해, 그래서. 지금 댓글로도 이렇게 반반 갈리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뭐가 될지 결국. 근데 또 우리 패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 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 댓글도 딱 반반이야. 사실 난 아직 노래 자세히 못 들어봤다고. 얼른 달려가서 들어보세요. 그 투표해야 돼요, 얼른. 조합 투표. 난 사실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둘다 똑같이 좋아서. 사실 셋도 좋은데, 셋도 다 좋은데, 나한테 그 메시지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이제 두 곡이 많으니까. 오늘 12시까지야, 그 조합 투표? 엄청 빨리 봤네?
엄청 빨리 봤네. 빨리 아까 안 봤다는 피치 빨리 가서 하고 오기. 연이 어울리는 거 제가 골라놓은 캐치들이랑 이거 보시는 분들 믿을게요. 다 어련히 잘, 제일 잘할수 있는 걸로 골라놨겠지. 그래요? 수치 나 어때요? 나 근데 그거 방송 보면서 다른 생각은 안 들고 나는 괜찮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한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나는 이제 방청 없었던 캐치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장면을 뭔가 우리 캐치들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봤어요. 캐치들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뭐. 나는 괜찮았지만 이제 괜찮아졌지만 그때 그걸 괜찮았어. 캐치들이 뭔가 마음 아파할까 봐 상처보다는 그래서 캐치들 걱정됐어. 처음 보는 그 캐치들 그때 방청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사실 혼자 진짜 내 눈앞에 캐치들이 아예 안 보이고 혼자였으면 조금 이제 즐거웠을 때 울었다. 근데 앞에 이제 그때 뒤돌아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만 보고 있었어야 돼서 앞에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내 시야 이렇게 딱 앞에 그 캐치가 한두 명, 세명 있었던 것 같아. 세 명? 그래서 세 명. 그래서 그 키치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앞에 카메라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늘 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키치들을 보고 있었어. 괜찮겠지? 앞에서 근데 진짜 너무 위안이 됐던 게 앞에서 캐치들이 너무 그 원래 알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초롱초롱한 거 눈빛 아래서 위로 이렇게 보면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막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그 연희 슬로건 들으면서 진짜 진짜 괜찮아 괜찮아 연희야 막 이러면서 괜찮다고 엄청 해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이야. 막 진짜 괜찮다고 내가 막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막 진짜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괜찮았어. 그것 때문에 좀 버텼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표정 관리 엄청 속으로 표정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송. 방송에 잡힌 거 보면 내가 손이 계속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다? 나 원래 이런 포즈 잘안 하는데 표정 관리. 표정 관리할 때만 이렇게 얼굴에 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표정 관리 아니야, 표정 관리. 이러면서, 침착해. 왔다 갔다 하면서 침착해. 앞에 캐치들이 막, 진짜 괜찮아, 막 괜찮아.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행이었어. 진짜로 캐치들이 진짜 힘이 많이 내줬어. 연예인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은 강한 사람 같나요? 진짜 약했는데 21살까지는 진짜 약했어요. 너무 약했고 진짜 너무 약한 사람이었고 이제 겉으로 좀 단단해진 척? 이렇게 겉이 단단했고, 이 껍질이 속은 진짜 약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 약한 속을 채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도. 채워나가고. 아니, 지금 이만큼 채워졌어. 발부터 여기까지 한 이만큼 채워졌고 여기에도 이제 채워야지 앞으로 더
애처럼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부족한 건 우리가 채워줄게. 이러니까 내가 캣티들을 어떻게 안 사랑해?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좋아해? 그런데 잠시만. 나의 감동을 깨지 말아줘. 지금 한창 먹을 거 얘기하다 겨우 이렇게 감동을 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 너무 배고파래. 밥 먹어, 그럼. 내가 너무 먹방해서 그래? 그렇구나. 맞아, 난 근데 진짜 키치랑 우리랑 서로가 진짜 서로한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키치들한테 진짜 뭔가 촬영하면서 당연히 결과라는 게 있는 게 경쟁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 그거 어쩔 수 없지. 그걸 이제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뭔가 스스로 내가 컨트롤 할수 없거나 뭔가 와,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했던 그 시간을 캐치들이 진짜 많이 앞당겨줬어. 그래서 바로 다음 것들을 바로바로 집중할 수 있게 캐치들이 해줬던 칭찬이나 그냥 너무 잘한다고 해줬던 말들 너무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그거에 너무 고마웠어, 캐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와서 메시지나 이런 거 댓글, 아, 그때 방송 이제 하기 전이었으니까 메시지 이런 거 보면서 또 이렇게 힐링하고 다시 이렇게 자존감 이만큼 채워서 캐치들 메시지로 여기 내 거는 한 진짜 이만큼 들어가 있고 내 자존감이 나머지는 다 캐치들의 약간 믿음이랑 캐치들의 칭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이만큼 채워 다시 이렇게 또 충전 출동 이렇게 항상 충전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로운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 촬영하는 순간이랑 방송하고 나서의 순간이 또 새로운 반응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보면서 또 다시 힘내고 다음 무대 진짜 잘해야지. 그래서 키즈들한테 고맙다고 내가 맨날 말한 거야. 키즈 진짜 고마워서. 어쩌면 그 기대치가 부담이 될수 있는데 어른스러워서 잘 보지. 나그 기대치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기대해 주는 게 너무 좋고 설레고. 왜냐면 기대돼 하고 나서 그 힘으로 딱 무대를 만들어 오면 항상 다 너무 잘했다고 해주니까 나는 부담됐던 적한 번도 없어. 다 그냥 너무 고맙고 좋았어. 보고 싶었어요. 아니, 팬미팅 하고 싶대. 진짜 팬미팅 해야 되는데. 연희야, 그래서 점액추 어떻냐고? 점액추는 오늘은 국밥 하겠습니다. 육개장이랑 설렁탕 이런 거 국밥, 돼지국밥 이런 거. 고마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따라와 있을 거래. 고마워. 나도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 콘서트 좀. 맞아, 콘서트도 해야지. 할거 많다, 우리. 아직.
할거 많아서 근데 좋지. 할 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기대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윤희 진짜 마인드 너무 좋고 말도 예쁘게 해요. 왜냐면 캐치들이 너무 예쁘게 말해줘서. 코로나 풀려서 너무 행복해. 그쵸. 나도 이제 팬분들 볼수 있고 무대하면서 막그 눈빛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진짜 행복해요, 요즘. 콘서트 숨 참고 있대. 숨 쉬면서 기다리라니까. 몇 번을 말해. 숨 쉬면서 기다리라고. 우리가 얼른 열심히 해볼게. 킨덤포즈 볼 때마다 얼마나 무대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앞으로의 무대도 기대돼. 고마워. 기대하고 있어줘. 우리가 함께 해온 것들보다 앞으로 같이 해나갈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꼭 오래 가자. 콘서트 메뉴 추천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야? 콘서트 날 먹을 메뉴 추천해달라고? 콘서트 메뉴는 무슨 말이죠? 콘서트 메뉴? 댄스배틀 후기 듣고 싶다고? 진짜 난리 나요. 댄스배틀 후기 난리 나요. 방송 끝나고 킴포즈 그 다시 집합해야 돼요. 다시 집합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는. 다음 주도 확실히 집합이야. 집합해야 돼. 너무 웃겨. 다음 주 기대할게. 진짜, 진짜로. 키즈들, 이제 가야겠다, 나. 이제 가야겠다. 혹시 또 보고 싶은? 아, 맞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수 있는 날 해볼게요. 이제 할수 없네. 이제 할수 있네. 잠깐만. 할수 있는 날을 찾아서 해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치즈,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 키치즈들이랑 보내서 너무 좋아. 또 양갈래 셀카 잔뜩 찍어서 올릴게요. 고마워. 안녕.